오늘은 100대 명산 여섯 번째 도전, 높이 1242m, 민주지산을 오릅니다. 정상 근처에서 멧돼지와 눈이 마주친 아찔한 산행이었답니다. 출발! 세찬 물살이 넘실대는 진검다리를 건너 등산로로 진입합니다. 정상까지 3300m, 어떤 풍경들이 기다릴지 기대됩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각포산, 오른쪽이 민주지산 가는 길입니다. 본격적인 오르막 구간, 코스 확인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초입, 청명한 날씨에 경쾌한 계곡 물소리까지 더해져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계속되는 가파른 등산로지만 나무로 덮인 초록 세상이라 덜 힘든데요. 산로에도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다람쥐 옹달샘인가봐요. 용화천 발원지란 기석이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졸졸 작은 물이 흘러 강이 되고 바다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올랐을까? 계곡물 소리도 희미해지고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1000m쯤 올라오니까 서늘해지는데요. 나무 계단 넘어 정상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지산 300m 전 왠지 환상의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둘러 오릅니다. 역시 멋진 뷰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 맛에 등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샷, 연신 누릅니다. 고지를 100m 앞에 두고 멋진 풍경들이 자꾸 멈춰 세웁니다. 저 멀리 현적산도 보이네요. 위로 구름이 내려앉아 쉬고 있네요.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 가을 바람과 인사합니다. 오마이갓, 멧돼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튜브에서 뒷걸음치며 도망가라고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냅다 정상을 향해 뛰었는데 다행히 안 따라오더라고요. 드디어 민주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햇살은 아직 따가운 여름이지만 하늘은 가을이네요. 지금부터 해발 1242m 민주지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하산하며 다음엔 어떤 산을 오를까 벌써 설레이는데요. 무료한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 준 100대 명산 도전은 계속됩니다.